있지?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너만 빼고. 캠프의 게임 이야기. 머지않은 미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옴닉이 대중화가 되면서 인류에게 로봇은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40년 옴닉들이 인류의 반기를 들면서 옴닉 사태가 벌어졌고, 러시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옴닉의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공격받았고, 육군 기동기갑 부대 메카를 창설하기도 했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에 국제연합은 로봇과의 전쟁에 맞설 다국적 최정예 특수부대 오버워치를 창설하게 됩니다. 잭 모리슨, 가브리엘 레이에스, 라인하르트, 토르비온 등의 창설 멤버와 함께 오버워치는 옴닉 사태에 맞서 용맹하게 싸웠고, 이윽고 옴닉 사태가 종결되면서 오버워치는 전 세계에 감시 기지를 두어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태 당시 뛰어난 지휘력을 보여주었던 잭 모리스는 오버워치의 수장이 되었으나, 그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가브리엘 레스는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버워치가 공공연히 처리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맡아 해결하는 블랙워치로 소속됩니다. 이후 오버워치는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으며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임무를 실패로 이끈 부주의와 블랙워치로 인한 부정부패와 무기 확산,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버워치는 비밀리에 감사까지 들어갈 지경에 이르렀고, 세상은 오버워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잭 모리슨과 가브리엘 레스의 불안은 더욱 커져 결국 오버워치에선 두 세력이 나뉘어 내전까지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오버워치의 내전이 일어난 사이 전 세계적인 테러 활동이 다시 일어났고, 오버워치는 엄청난 규탄을 받게 됩니다. 계속되는 내전에서 스위스 지부가 폭파됨과 동시에 각 세력을 대표하던 잭 모리슨과 레에스는 사망하여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2054년 오버워치는 완전히 해체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줄만 알았던 잭 모리스는 신체 개조를 통해 솔저 76이 되어 오버워치를 몰락시킨 이들을 처벌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레에스 역시 테러 조직 탈론에 의해 고용되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죽여도 죽지 않는 사신 리퍼가 되었습니다. 오버워치가 해체되자 억제되어 있던 인간과 옴닉의 분쟁이 점차 심해졌고, 숨어있던 범죄 조직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던 영웅 오버워치를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박물관까지 세우며 그들을 기렸지만 이미 대부분의 오버워치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용병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한편 옴닉의 자아를 각성한다는 옴닉 수도회에선 지도자 테카르타 몬다타의 지휘 아래 인간과 옴닉의 조화를 추구하는 평화활동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탈론에서 파견한 암살자 위도우 메이커가 테카르타를 암살하기 위해 왕의 길에 도착하고, 오버워치 이전 멤버였던 트레이서는 홀로 그녀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트레이서는 암살을 막는 데 실패하고, 테카르타의 사망 이후 다시 인간과 옴닉의 사이는 급격히 얼어붙으며
분쟁이 시작됩니다. 파티는 끝난 것 같네. 한편 잠적한 채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던 오버워치의 전 멤버 윈스턴은 오버워치 재소집을 망설이지만 오버워치 활동이 불법이 되었다는 인공지능의 만류에 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리퍼가 이끄는 탈론의 부대가 오버워치 요원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 윈스턴의 기지를 습격하게 되는데 윈스턴은 기지를 발휘해 리퍼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고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서게 되는데 바이러스 격리 완료 핵심 데이터베이스 진단 시스템 복구 시작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걸 요원 연결 중 윈스턴? 정말 너야? 너무 오랜만이다 그래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오버워치 요원들이 재결집하게 되고 세계를 위협하는 악에 맞서기 위해 오버워치는 새로이 재건됩니다. 이후 탈론은 오버워치의 둠피스트를 탈취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요원들을 급파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오버워치의 요원들 역시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윈스턴과 트레이서는 작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둠피스트를 되찾는 데 성공하고 마침내 오버워치가 돌아왔음을 세상에 알리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오버워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We are Overwatch.